무슨 소리야 그게? 내가 죽였다고 한다며! 누구한테 이래 쳤어 내가! 아니야! 넌 죽이지 않았어. 정신 차려 한모네. 꿈이야. 네가 죽인 거 아니야! 대표님. 아직도 그 애한테서 못 벗어난 거야? 계속 그 안에서 갇혀 살 거야! 따라와! 와! 내가 널 선택한 이유를 몰라? 반칙을 써서라도 원하는 건 기어이 얻어내는 네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였어. 뻔뻔하고 당돌한 게 나랑 닮아서.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야? 호텔 방에 메시지가 있었어요. 누군가 내 과거를 알고 있었다고요. 내가 아기를 낳았다는. 야! 진짜! 내가 말했지. 넌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. 다들 그러잖아요. 당연히 저지라고. 그건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야. 네 잘못이 아니야. 지금까지 피땀 흘려 싸운 거 전부 무겁게 만들 거야? 다시 밑바닥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어? 아미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요? 그런 일은 없어. 벌써 5년이나 지났어. 아미도 지옥주도 다 죽었어. 양부는 살아있잖아요. 그 사람이 덮어놓고 찾아오면 그땐 어떡해요?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찾아와? 차라리 이쯤에서 포기하고 은퇴해. 내일이라도 기자회견 열어줄 테니까. 너랑 나랑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! 자, 네 엄마한테 말해. 다시 가난뱅이로 돌아가겠다고.